마태복음 14장. 그때에 영주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들에서부터 일어났고, 이 일로 그 안에서 능력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였고, 그리고 그를 구속하여 또 그를 감옥에 두었으니,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인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자 그는 그를 죽이기를 원했으나 군중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가 선지자라고 받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로스의 생일이 다가오자 그들 가운데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그리고 헤로스를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그는 무엇이든지 그 아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그 여자에게 맹세로 약속하였다.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조언을 받아서 그 여자는 말했다. 제게 세례 요한의 목을 여기 접시에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맹세들로 인하여 근심하였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다. 또 그는 사람을 보냈고 그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고 또 그의 목은 접시에 가져왔고 그 여자 아이에게 주니 또그 아이가 그 여자의 어머니에게 가져갔다.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왔고, 그의 죽음을 가져갔고.그를 묻으니 그들은 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그러자 예수가 이것을 들었고, 그분은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광야의 장소로 혼자서 가셨다.그러자 군중들이 이것을 들었고, 도시들에서부터 걸어서 그분을 따랐다.그러자 그분이 가셨고. 많은 군중들을 보셨으며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의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고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였다. 이 장소는 광야이며 또 지금 시간은 이미 다 지났으니 이 군중들을 당신은 내보내셔서 동네로 가서 자신들을 위해 음식들을 사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떠나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먹을 것이 단지 다섯 개의 빵들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여기에 네 개로 가져와라. 그러자 그는 군중들에게 명령하였고, 잔디 위에 앉도록 하였으며, 다섯 개의 빵들과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들을 가지시고 하늘을 쳐다보셨고, 감사하셨다. 그리고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먹었고, 만족하였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열두 바구니가 차고 넘쳤다. 그런데 먹은 자들이 대략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남자들은 오천명이었다. 그리고 즉시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승선하게 하시고,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나서 그분은 다른 쪽으로 앞서 가셨다. 그리고 그가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신 뒤에 그분 자신은 산에 기도하려고 올라가셨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그분은 거기 혼자 계셨다. 그러나 배는 땅에서부터 여러 스타디온 정도 멀어졌는데 파도가 강하게 부딪혔으니 이는 바람이 그들을 맞서서 있었기 때문이다. 밤 사경에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에 걸으시는 그분을 보았고 놀라서 말했다.그리고 유령이다.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여 소리 질렀다.그러자 예수께서 즉시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너희는 놀라지 마라.내다.두려워하지 마라.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했다.주님, 만일 당신이시면. 나도 무리로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오너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부터 나가서 또물 위를 걸었고, 그래서 예수께 갔다. 그런데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로 손을 내뻗어서 그를 잡았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은 배에 올랐고 바람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배에 있는 자들은 그에게 경배하였고 말하였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건너 그들은 개네사렛 땅으로 갔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차렸고 그들은 그 이웃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단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하였다. 그리고 만지는 자들은 낫게 되었다.